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등기가 나와서 이거에 담긴 내용물을 한번 리뷰해보고 또 조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바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특히 뭐 페북 이런 데서 많이 활동하시고 op.gg라는 그롤 관련된 게임 사이트 아시죠? op.gg의 디자이너를 맡고 계신 블루샤크님의 캐릭터 종이 피규어 테스터에 당첨이 돼서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블루샤크라고 이 디자이너분의 로고와 그리고 종이 전화라고 이거를 또 이렇게 제품화 시킨 그런 회사의 이름이 있죠. 한번 이걸 조립해 볼 건데, 사전에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본드나 뭐, 풀, 이런 게 없어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블루샤크님,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디자이너 분입니다. 이분 정말 실력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말 가끔은, 와,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인 발상이 가능하지? 싶은 그런 디자인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그분의 종이 피규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조립 과정을 배속으로 돌린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만드는 내내 너무 재밌었습니다. 조립 자체도 워낙에 간편해서 나이가 어리고 뭐 남자고 여자고 손재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말 그대로 남녀노소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출시된 것 같고요. 또 제가 만드는 내내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디자이너분의 또 귀여운 캐릭터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런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시면 제가 이런 거를 처음 만들어 봤어요. 종이로 이렇게 조립하는 페이퍼 모델 이런 걸 처음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조금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싶어서 조금 당황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조금만 시행착오를 거치신다면 쉽게 쉽게 다 조립할 수 있고 뭐 따로 설명서나 그런 게 필요 없이도 쉽게 재밌게 그냥 접는 거 접고 끼우는 거 끼우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완성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네. 나중에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한번 조립을 해보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주 핑크색의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상어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고요. 제가 원래 알기로는 이 블루샤크님의 고유 캐릭터, 이 상어 지느러미가 여기 이렇게 꽂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그 꽂는 곳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는데, 이 조각을 과연 어디에 쓰는 건지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약간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쓰는 조각인지 몰라서 한 조각은 이렇게 남은 채로 완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정말 귀엽죠? 제가 이게 정확하게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디자인을 한번 페이스북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캐릭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 방에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장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쁘고 색상도 상당히 예뻐서 이제 곧 봄이 오고 꽃이 피고 하면 그런 봄의 색상과 좀잘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접어서 붙이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고요. 블루샤크님.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 분이시고,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계신 그런 디자이너 분이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블루샤크님, 혹은 페이스북에, 그분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쳐주시면, 그분이 완성하신 작품들 많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오늘 리뷰해본 이 상품 역시, 조만간 시중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많이 구매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세워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나중에 방에 이렇게 잘 진열해 놓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블루샤크님 종이 피규어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 준훈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귀여워.